와, 막 살아 있는 것 같아 이거. 와, 와. 안녕하세요, 문치입니다. 자, 오늘은 특수 부위 바베큐를 해볼 건데요. 소의 심장, 염통이랑 돼지 간 바베큐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저희가 순대 같은 거 다 먹잖아요. 순대에서 뭐 내장 다 먹으니까 그런 것처럼 핏에서도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이게 소의 염통, 이게 돼지 간인데요. 이렇게 통으로 볼 기회는 잘 없잖아요. 자, 요거를 그러면 간단하게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무슨 불가사리처럼 막, 와, 막 살아있는 것 같아, 이거. 와, 와. 자, 저도 사실 이렇게 통으로 보는 거는 처음이라가지고, 그냥 못 먹을 것 같은 것만 손질을 가볍게만 하겠습니다. 솔직히 뭐, 손질 크게 할 게 없을 것 같아서, 네. 이렇게 해서 익히면은, 그냥 이렇게 뜯어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염통은, 보니까 겉에 막을 다 벗기는 것 같더라고요. 굳이 안 벗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겉에 한번 도려내 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앞에는 깎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것도 조금 잘라 주겠습니다. 고기 손질이든 뭐 내장 손질이든 어떤 손질이든 손질을 좀 못했으면은,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면은 익히고 나서 못 먹을 것 같은 거를 도려내도 괜찮아요. 처음부터 보기 약간 이상하거나 내가 모르는 거다 하면은 도려내는 거고. 소 염통에는 소금 후추럽을 뿌릴게요. 소금 후추럽. 자, 염통에는 이렇게 소금 후추럽을 뿌렸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립이나 풀드포크에 뿌리는 파프리카가 들어간 파프리카럽. 비주얼 더 세졌는데 진짜 이거 우주생물 같아. 우주생물. 자, 됐습니다. 요거를 핏에 한번 넣어 볼게요. 자, 요 친구들을 핏에 넣어 주겠습니다. 돼지 간과 소 염통. 저도 이거는 처음 구워 보는 거라서 뭐 몇 분 걸리고 이런 거 잘 몰라요.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냥 지금 3시간 정도 구웠고요. 벌써 저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딱 그 정도의 식감이 나온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순대 먹어봤을 때 그 식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염통은 아직 조금 부드럽긴 한데 오히려 염통 식감도 막 그렇게 뻑뻑하진 않으니까 지금 정도에서 빼는 게 딱 좋을 것 같거든요. 한 120-30도로 3시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오, 좋아. 오케이. 와, 이거는 진짜 제대로 바베큐 느낌 나죠. 고기 같습니다. 자, 갑시다. 생각보다 제가 조금 빨리 뺐나 봐요. 이게 피가 나오면 안 되는데 피가 있네. 너무 안쪽에 말고 좀 썰어보고 상황 보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죠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썰어보겠습니다. 그래도 분명히 한 미디엄 정도는 익혔거든요. 너무 안 뻑뻑하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. 자, 한번 썰어볼게요. 생각보다 냄새가 살짝 꼬릿꼬릿한데 일단 한번 커팅을 한번 해서 싹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우, 잘리는 느낌은 뭐 거의 썰리는 느낌. 와우, 이 거의 뭐 미디엄 웰 정도의 스테이크 같은. 이러면 안 되는데 뒤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처음에 너무 과하게 도전하긴 그러니까 얇게 슬라이스된 딱 요 정도 염통스. 향이, 염통 향이야, 염통. 원래 순대 먹을 때도 약간 원래 이 내장류들이. 아, 예. 혹시 저희 저 영상 앞부분을 보고 혹여나 주문하신 분이 있다면 당장 주문 취소를 눌러주세요. 아, 제가 원래 이런 거 되게 잘 먹는 편인데 약간 냄새가 너무. 아, 씹을 수 없어요. 염통 실패. 폐지. 자, 그럼 이제 맛있는 간. 이제 마-
맛있는 간 먹읍시다. 간. 간은 괜찮겠지. 간 여기 엄청 최고로 잘 익은 부분으로 줘볼게. 간. 와 맛있겠다. 간은 그냥 똑같이 원래 그것처럼 제대로 잘 익었어요. 보시면은 약간 공룡 피부 같은 이구아나 피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. 겉에는. 자, 괜찮은 것 같아. 조금 더 조금씩 줄게. 요거는 겉에 소스를 살짝 바른 거긴 하거든.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. 진짜 간 같습니다. 딱 그냥 더도 말고 그냥 딱 순대 그 느낌. 익숙한 냄새네요. 순대. 아, 이쁜 거 왔어요. 요거는 그냥 그 순대에서 먹는 간 느낌이랑 그냥 똑같다. 왜 그 순대랑 똑같잖아. 달라? 냄새가 그냥 누가 먹어도 내장이다. 약간. 저는 크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. 나도 요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안 되셨는데요? 원래 입이 작은 편이어가지고. 그지? 그지? 떡볶이 시킨 거 왔습니까? 모르겠어. 똑같은데, 응. 똑같은 거 같은데. 근데 왜 솔직히 조금 역하지? 아, 이게. 괜찮아요. 이게 좀 모든 것 다 살리는 우주 소스 가져왔어요. 그래, 새로운 인재가 왔어요. 자, 먹었을 때 이거는 솔직히 좀 먹기가 힘들어요. 이거는 솔직히 그런데 간은 순대랑 먹었을 때 약간 비슷한데 우리가 처음에 진짜 너무 센 걸 먹다 보니까 간도 솔직히 순대에서 먹었을 때 잡내가 좀 나긴 나잖아요. 자, 이거 우리 신입은 할 수 있잖아.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딱 그거만 이거 안 먹고 이거만 먹었을 때 어떤지 먹어봐. 나 진지하게 딱 얘기해 줘. 어때? 그 럽 때문에 후추랑 약간 달달한 맛 때문에 그 분식집에서 먹는 간이랑 다르다. 저희가 뭐 손질법이나 조리법이 다 잘못될 수도 있고 뻑뻑하더라도 일부러 과하게 익혀야 그렇게 먹는 게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. 네. 부드럽게 먹으려고 어설프게 익히는 것 자체가 차라리 생간을 먹던지 아니면 정말 과하게 익혀버린 간을 딱 먹던지. 일단 저는 실패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성공하실 수도 있고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요 방법이 아니고 정말 확실히 익히면은 또 먹을 만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한국식 순대 느낌으로도 먹는 게 훨씬 낫다. 요 부위는 아닌 걸로. 자, 저희가 맨날 얘기해보던 것 중에 과연 이거 브리스킷 4, 5kg 되는 한 덩어리를 과연 혼자서 먹을 수 있을까? 이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? 많이 먹는다고 네.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식가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거는 그 느끼함과 바베큐 후년에 그런 오는 그런 스택이 점점 네. 쌓였는 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라서 오히려 약간 많이 먹는 분들보다 약간 괴식? 약간 이런 거 진짜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실제로 자기가 진짜 한 덩이를 통으로 다 먹을 수 있다 한번 연락 주시면은 그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진짜 궁금했거든요 항상. 뭐 원래는 그런 것도 생각했었어요. 브리스킷 플러스 풀드포크 플러스 스페어립 텍사스 바베큐 3대장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는 분이 있을까? 근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힘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브리스킷 한 덩이를 다 먹는 분이 있을까로 조금 맞춰가지고 혹시 하는 분이 있으면은 컨텐츠 같이 한번 해보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. 지금 머릿속으로 제가 즐겨보는 몇 분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혹시 제가... 나가 싶으면 연락주세요. 네, 실례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. 연락주시면은 네. 같이 컨텐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진짜 안녕. 안녕.